punished. 와, 전쟁터네, 전쟁터야. 저희가 실제 이제 이곳에 사시는 입주민 여러분도 한 분 모셨거든요. 직접 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네, 왜냐면 직접 듣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다, 살아보면. 중장에서 하는구나. 야.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요? 봐봐, 카페, 카페. 집에서 나왔는데 이 햇살. 아니 완전 그냥 호텔 같아요. 호텔 아니 막 카페. 어 그러네. 분수도 있고. 어, 그래. 와. 리조트, 리조트. 어, 리조트 느낌 나. 와, 너무 좋다. 어, 여기 계시는.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여기 계시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이고.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또 실제로 사시는 분의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지.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제 이름은 이제 조영호인데요. 지금 69세입니다. 아, 조영호. 여기 온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 지금 몇 평형에 지금 혹시? 여기는 이제 타입이 B, C, D, E 이렇게 쭉 있는데 쟤는 제일 작은 B 타입에. 16평형? 어, 네. 아, 우리가 마음에 들어 했던데. 아, 엄청 마음에 들어. 방금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럼 혼자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거기는 이제 혼자만 있어요. 네. 그다음 거는 이제 두 명이 있어도 되고. 근데 지금 60대신데 실버타운에 들어온다고 하면 좀 의아해하지 않으세요? 네. 상당히 그러죠. 어. 왜 벌써 들어가냐? 얘들은 뭐 실버타운 들어가면 내가 뭐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치, 보통은 다 그렇게. 아니, 양로원인 줄 아는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 있죠. 맞아, 맞아요. 인식이. 네. 그래서 이제 제 뭐 고등학교 동기나 대학교 동기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버타운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68세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막내 축에 속해서 막내니까 그냥 존경하는 분으로 제가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있어요. 아, 좋은 말씀. 그렇죠. 근데 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계기가. 아, 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혼자 살 때 그 어려운 점이 그 하루 세 끼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 세 끼를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마트도 갔다가 뭐 잘 차리지도 못하는 그 음식 조리를 했다가 밥상 차렸다가 또 혼자 또 먹는 것도 쓸쓸하지만 그것도 치우고 또 그거 하는 게 하루 세 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 일과에 정말 그 안 이상해 진짜 최소한 한 3분의 1 이상은 거기다가 음식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영양사분이 두 분이나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그래가지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이제 잘 해서 할 수 있을까? 배분을 해주겠죠. 본인이 하신 것보다 훨씬 맛있고. 아, 맛도 본인은 아무리 맛있게 해도 맛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맛있게 하려고 해도. 냄새부터 벌써 계속 맡으니까. 나는 또 제일 좋았던 게 그 클래식 음악이 딱 나오고. 음악이 잔잔한 음악이 또 음악을 또 깔아줘. 5스타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먹는 오, 그 정도예요? 아직 밥을 저희가 여기서 아, 뭐, 식사를 안 해봤거든요. 내가 안내를 해드릴까 어떻게 할까. 아, 정말 맛있어요. 거기다 뭐 청소까지 해줘. 아, 청소도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래?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이요? 네. 오, 괜찮네. 집에서 내가 청소하는 것도 더 많이 하죠? 그렇죠.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일주일도 안 하죠. 한 번도 안 하죠. 이곳에 들어오셔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았던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취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취미를 물어보면 한 세 가지라 그래요. 취미 부자신. 성악을 하거든요. 아, 성악. 아, 어째서 톤이 좋으시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와, 성악하세요. 네. 네. MTB를 해요. 산악자전거. 와. 굉장히 액티브하신. 아. 그래서 그런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미가 네, 있으시고 네. 피부도 굉장히 탱탱하시네요. 네. 그거는 막 제 보기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테니스가 제일 큰 취미인데. 아, 테니스 좋죠. 작년에 제가 전국 랭킹 1위 했습니다. 65세부에서. 와, 진짜. 그거 여기서 딴 데서 살림하셨으면 1등 못해요. 아니면 저기서 다, 그죠? 의식주를 해결해 주니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비포에서는 우승한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근데 여기 와서 우승.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뭘 할 때 집중을 해야 되잖아. 무슨 일인지 할 때. 저도 이제 사실 은퇴를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은퇴하기 전에는 사실, 아,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이 워낙에 바쁘고 이제 짬이 안 나니까 내가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를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와서는 진짜 아까 그 시간을 빼가지고 살림하는 시간 그 시간을 빼니까 정말 시간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비포 오기 전에 그 비포 하고 네. 지금 온 다음에 애프터 하고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씨 이제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아무 여쭤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돈 얘기를 좀 가장 또 궁금한 게 그거고. 가장 궁금한 거죠. 오늘의 포인트야? 비용은 어느 정도 이제 내시고 지금 주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달에 이제 제가 페이해야 되는 게 한 210만 원, 15만 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부대 시설이랑 식비랑 관리비 다 포함은 그렇죠. 오, 괜찮네. 괜찮은데. 아니 식비랑 식비, 청소비랑.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 계약이 4년 후에는 언제든지. 아, 4년은 그냥 기본으로. 그럼 누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건 아니겠군요? 만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복비를 네가 내. 복비를 네가 내. 웨이팅이 한 120명 정도 와. 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진짜요? 어쩐지. 옛날에는 그 자격 여건이 60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60세부터 끝까지 무한대. 네. 근데 지금은 60세부터 80세까지 그 리미트를 딱 줬다 그러대. 듣기로는 하루만 지나도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80세 넘어서는. 근데 그 이제 요건 좀 약간 디테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생활비 같은 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 비밀인데 얘기해도 돼요? 아, 예, 예. 뭐. 저희만 알고 있어요. 저희만. 딴 데 얘기하지 마. 절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지 이제 들어온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조그만 그 부동산에 투자해놓은 게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에. 그러니까 월세 나오는? 월세 나오는 거. 이제 거기서 많이 보충되고 뭐 또 연금도 조금 나오고. 아, 연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배님은 여기가 지금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다른 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견딜만하다. 아직은 견딜만하다. 언젠가 들어오실지 모르는 우리 선배님께 뭐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부부잖아요. 부부라는 거는 본인도 있지만 그 제가 와이프도 있는데 와이프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청소시키고 이미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사정을 모르시나 본데요. 살림은 우리 선배님이 다 하세요. 아닙니다. I'm sorry. 그러면 더 필요하시겠네.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를 제가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아,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쭉 들어봐야죠.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에서 만나게 됐는데. 주인공이죠? 예. 가볼까요? 예. 아,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멋쟁이세요. 이리 오세요. 아우, 클로어 파트 같으세요. 그렇죠. 이리로. 카메라를 너무 등지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입으시고. Welcome to my house.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우리 잠깐 앉아서 얘기를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우리가 책이 우리를 둘러싸고 뭔가 분위기가. 아, 너무 좋아요. 예.
좀 질문 좀 주셔도 될까요? 아, 네. 아까 여기 입주하신 지 5년 정도 되셨다고 네, 5년이 넘어서 5년 되셨어요? 6년째. 아, 그 여기 그 시니어타운에 입주하시기 전에는 그 양평에 네.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양평이 고향이세요? 원래 그쪽에 아니요. 사셨어요? 제 고향은 서초동인데 서울에서 나서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갈증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네. 남편의 생각은 아예 무시하고 아. 제가 결정을 해서 그쪽에 가서 살게 됐어요. 일을 더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제가 현직에서 29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현직이라는 것은 혹시 외국에 사셨어요? 아까 아니요. 그 영어 발음이 심상치가 않으시다. 이렇게 발음 나온다고? I'm sure. I'm sure. 아까 아니요. 그 영어 발음이 심상치가 네. 않으시다. 영어 선생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네. 아 교사하셨어요? 네. 아. 영어 전담 교사를 하고. 네. 그랬던 분께서 네, 이제 네. 은퇴를 하시고 귀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양평으로? 제가 결심을 단단히 먹은 게 뭐냐면 인생이 길지 않더라. 대단한 것도 아니다. 60이면. 아름답게 사는 인생 마무리 끝이다. 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50살 되기 직전에 딱 그만뒀어요. 진짜 일찍 그러니까 은퇴를 그럼 50 전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 49살에 아. 49살에 은퇴를 딱 하고 네. 이제 50부터 70까지는 양평. 야, 그 특별한 결단이네요. 예전에 예, 49에 은퇴한다는 거는 그 양평으로 가실 때 뭐. 몇 년 살 거다 아니면 거기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뭐 계획을 하고 가신 거예요? 뼈를 묻을 것이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50에 그만뒀고 내 적 그러니까 열정이 살아 있는 거는 50이다.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는 내리막이에요. 인생의 내리막이다. 저는 70대면 사람 구실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옛날 그랬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70하면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 그죠? 그런데 거기 가서 잘 10년만 살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진 게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 뭐,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실 줄 알았던 거예요? 60, 70, 죽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아. 그럴 길이 없고 오히려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더 건강해지고 네. 좋은 공기에 좋은 네. 이제 서울에 오신 거는 건강 때문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농사 짓기도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제 체력이 있어서 23가지 농사를 지었었는데 900평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농사 짓기가 힘들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올 때 밥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제일 걸렸거든요 삼식이 아빠를 옆에 같이 살게 되니까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면하고 싶은 생각에 이런 데 찾았는데 너무 좋아서 왔을 때는 천국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어요 그치 다 천국이라고 예. 아니 완전히 막내시신 거잖아요. 네, 여기 오니까 막내인데 언니들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언니들이 아, 나 여기 죽으러 왔어 라는 말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마치 요양원인 것처럼 저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버타운에서 노후의 삶을 더 즐길 수 있어야 이 실버타운이지. 제가 70을 맞이하고 보니까 아직 청춘이에요. 70은 청춘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 지금도 계속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5년을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실버타운에서 이제 여러 언니들을 봤기 때문에 네. 85세가 경계라고 느꼈어요. 85세가 되니까 아, 이젠 힘들어. 아, 또 정해 또 건강할 동안이 앞으로 5년. 아. 5년만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네. 그동안은 어디 가서든지 즐겁게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또 갑자기 또 한 10년을 근데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왜 이러지? 왜 자꾸 건강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노후를 보내실 거잖아요. 네네, 이제 보내셔 네네. 여기서 5년을 또 보내셨고, 네. 그럼 이제 여기에 다달이 들어가는 또 생활비가 또 있어야 하잖아요. 네, 연금이 있잖아요.
아, 연금. 맞아. 교사 연금이며 공무원 연금이잖아요.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노후 생활을 미리부터 40대부터 생각을 해서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보정 수입이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 저는 사실 그 또 선배 말씀 들으면서 저는 좀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뭔가 젊을 때 뭔가 이뤄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배님이 예전에 생각하신 것처럼 제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막 막 그렇게 막 밝게 느껴지지 않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 나는 30대 뭔가 이만큼 이뤄야 돼. 40대는 이만큼 이뤄야 돼. 막 이런 강박이 좀 있는데 제 나이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런 강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약간의 욕심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욕구. 네. 근데 그게 없다면 이 지구는 지금까지 멋지게 돌아오지 않았죠. 아. 그게 있거든요. 아. 강박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아, 30대는 욕망, 욕구.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제 욕망을 따라서 정진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세요. 오, 근데 마음이 진짜 편해지는 네, 네.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걸 내가 이 얘기를 해줬으면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원래 가족끼리인가 보네요. 원래 가족끼리 그래.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아니에요. 오늘 덕분에 예, 우리 삶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네. 어디에 계시든지 요 모양 그대로, 요 모습 그대로 많은 분들에게 서운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오늘 큰 교훈을 제가. 되면은 개인 분양을 한대요. 아 진짜. 예, 분양 받아서 각자 하고 싶은 농사를 지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한 동씩. 예, 조금 와. 조금씩. 네, 받지. 와, 여기 본격적인. 야, 이 주말 농장. 야, 이거는 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머위가 있어. 깻잎. 이게 다 분양 받은 거예요. 방울 토마토. 이게 다 분양 받은 거예요. 다. 예예. 예. 이 화분 주인들 성함이 다 있죠. 이름이. 예. 예. 그래 이런 게 있을 것 같았어. 소일거리 하시면 네. 또 이렇게 운동도 되고. 이게 아주 히트네 이게. 숙갓. 우동이라 해야 돼 서가의 숙갓.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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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농사 짓세요? 예. 어떤 이거요. 요거. 요거 두 개. 이거 호박인가요? 호박? 아니, 오이. 오이예요, 이거는? 이거 오이예요? 오이예요. 누나. 호박 아니야? 이상하다. 내가 키운 거랑 다르네. 여기 오이 열린 거 보세요. 오이가 어디 있어요? 요거 이제 생기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잖아. 아, 오이예요? 오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오이래요? 이 조그만 게. 아, 여기 이렇게 조금 커진 건 꽃이 나오잖아. 아, 호박같이 생겼다. 아침, 저녁. 기르다 보고, 그럼 예. 또 커지고, 아. 물 주고. 신기하겠다. 큰 거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따보시고 싶으면 따보세요. 좀 따볼까요? 드릴게요. 어, 주저리요? 나는 옛날에 이거 농사 많이 줬어. 저희가 이제 주말 농장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저보다 선수시네. 농사 많이 잘 따시, 서리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 와, 잘 따신다. 아, 옛날에 그 밭을 되게 크게 해. 아~ 백주도 심고 막 하셔가지고. 이게 쌍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이게 너무 큰 거는 이렇게 너무 커지기 전에 따줘야 돼. 겉에 거만 따는 거예요? 네. 그렇지. 밖에 거. 이게 저 우리 종미 씨 줄 테니까 아, 예. 집에 가서 쌈싸먹으라고? 쌈싸먹으라고? 집에 가서 드셔. 아, 어우. 예. 그 정도? 고맙습니다. 조금 더 따셔도 돼요. 아니. 잘 먹겠습니다. 딱 한 끼. 네, 딱 한 끼. 고기 구워 먹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